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광주시가 처음으로 가택 수색에 나섭니다. 광주시는 5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고가 주택 거주자를 중심으로 다음 달 중 가택 수색을 벌여 현금과 귀금속 명품 등 사치성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광주시에 있는 고액 체납자는 이번 달 기준으로 640여 명이며 체납액은 145억 원에 달합니다.